이 우수인턴은 어떻게 되느냐, 교화문화 비법, 그리고 자소서 공략법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탑 조은희입니다. 자, 오늘 저의 취준 노트는 여러분들께서 너무 가고 싶어 하시는 IBK 기업은행 청년 인턴, 체험형 인턴이죠. 합격 팁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은행권에 가장 쉽게 갈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인턴. 그 중에서도 이제 우수인턴이 되는 거죠. 지난 상반기에 12명이 합격을 했어요. 자, 그 노하우나 비법, 그리고 자소서 공략법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혜택이 뭔지를 아셔야 될거 아니에요. 혜택은 필기, 가점, 시점 엄청 크죠. 근데 물론 이 필기 가점 시점을 받으려면 우수인턴이 되어야 하는데요. 실제로 5주 정도 인턴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통장을 만들어 드린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고객 업무, 전반적인 서비스 관련된 업무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태도적인 부분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자소서 항목도 보면 어차피 제가 영통 강좌로 알려드리겠지만 자소서 항목 자체도 여러분들이 좀 가치관을 묻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IBK가 실제로 좋아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청년인턴 입사교육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 친절, 정중. 자, 겸손, 친절, 정중 세 가지. 결국 고객을 응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기업은행이 최근에는 이제 막 금융주치를 선포했죠. 이제 아프면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처럼 기업이 아프면 자금이든 재정이든 좀 부족한 부분들을 IBK에 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검진을 받는 거죠. 그만큼 이제 전문성을 우리는 더 많이 갖추겠다라는 당장 포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전에 깔려있는 게 바로 IBK 기업은행의 따뜻함입니다. 따뜻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생을 추구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거의 90% 이상 되는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재원을 많이 해주기도 하고, 여신비율이 높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기본 이념은 상생, 따뜻함이기 때문에 이 따뜻함을 가장 일선에서 실천하는 게 바로 이 금융영업 직원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은행 인턴 같은 경우는 성적, 스펙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정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소서에 많이 녹여내셔야겠죠. 지난번에 자소서에는 서비스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고객 응대 경험이라던가 이런 좀 상생의 가치관, 그리고 겸손, 친절, 정중의 키워드를 많이 넣은 자소서들이 많이 뽑히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이거를 제일 많이 반영을 하는 게 이제 봉사예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는 합격했던 친구들의 이제 12명 중에 거의 봉사 시간이 거의 다 있었는데, 조금 인증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 봉사 활동하셨으면 그걸 최대한 기재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IT에 관련된 거, 혁신금융이죠. 혁신금융 중에서 가장 먼저 선도하는 게 디지털 금융이기 때문에 IT 관련된 경력이나 경험 사항들을 많이 언급을 해주시거나, 실제로 대외 활동을 하셨다면 그걸 이력서에 넣어주신 분들이 자소서에서 되게 유리했습니다. 요 부분은 이따가 제가 전공이나 학력이나 합격 기준 말씀드리면서 좀더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실제로 이 우수인턴은 어떻게 되느냐. 5주 정도 고객 응대를 하면서, 그리고 뭐 선배들한테 일을 배우면서 전반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 요게 사실 가장 큰 비중입니다. 요거 말고도 뭐 과제랑 영상 같은 게 있는데, 영상은 사실 뭐 평가랑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과제 같은 경우가 막 뉴딜 정책 관련해서 본인의 거의 견해를 소논문식으로 쓰라는 게 미션이었었어요. 과제를 제가 조금 봤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비중을 두진 않았습니다. 그거보다는 정말 이 사람이 좀 친절한지, 그리고 정말 선배들한테도 싹싹한지, 요런 아까 말씀드렸던 겸손, 친절, 정중의 모습을 좀 많이 보인 친구들이 실제로 우수인턴이 됐고요. 우수인턴의 비율은 한 40%, 적을 땐 30%, 많으면 40, 50% 정도까지 되는데, 그 기준은 정말 똑똑하고 정말 얼마나 경제금융 상식이 풍부한지가 아니라 얼마나 좀 따뜻함을 표현할 수 있는지, 실천할 수 있는지, 고객 응대를 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공과 학력이나 이 합격 기준에 대해서 되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12명 중에 9명이 상견결이 아니었습니다. 서비스 관광, 그중엔 전문학사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항공운항과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그리고 거의 다 우수인턴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공력 전혀 안 본다는 겁니다. 물론 블라인드니까 당연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력서 기재하는 그 항목에 이수 교과목 자격 이런 게 아예 없어요.
그냥 대외 뭐 활동 경력상 경험 요건 그때그때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그냥 경험사항이랑 그리고 이제 활동적인 부분에서 이제 봉사활동 요것만 좀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어떤 갖추어진 부분들에 대한 평가보다는 여러분들의 자소서. 또 이제 우수인턴 다 되셨을 때 제일 좋은 건 자신감이죠. 아, 나는 이미 여기를 한번 경험해봤고 나는 안면도 좀 텄고 인맥도 있고 나는 인턴으로 뽑힐 만큼 성향은 진짜 잘 맞아 라는 게 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더 자신감이 많이 생기고 또 이제 면접에서도 당연히 좀 더 자신감도 생기고 면접관들도 좀 더 예쁘게 봐주시는 건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IBK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하셔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선후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나 영업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인턴으로 뽑을 때는 특히나 그래요. 물론 전문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일반 채용에서 어느 정도 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걸 직무 면접에서 좀 더 보죠. 인턴 채용에서는 사실 서비스나 영업 이런 역량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키워드 그리고 이제 AI나 영상평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표정적인 연출 그런 거 정도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자소서 항목이 나오고 면접 전형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상세하게 피드백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취준 노트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뵐게요.